먼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개명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8월 7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사역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8월 7일 날이 저희 집사람 사모가 암 선고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7월 25일 날 이제 조직 검사를 맡겨놓고 8월 7일 날이 이제 교수님에게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암이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이제 간호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여름 사역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8월 24일에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또 수술하고 입원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 치료가 이제 올 5월 달로 마쳤습니다. 너무나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건 그런 항암과 방사선 치료하는 도중에도 이제 같은 그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그 방에서 같이 한날 수술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어떤 통증이라든가 힘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을 한 8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80% 이상이 안 난답니다. 근데 머리가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났고요. 지금 모습은 꼭 여기 할리우드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암인데 좀덜 힘들게, 덜 고통스럽게 이 치료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 8월, 이게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연기를 했지만 그 교수님 만나고 결과를 보는 날은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열게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아마 우리가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섭리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암 선고 받았다고 해서 어떤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마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암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암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10년 전에 암 수술 받았다.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암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재발이 두번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치료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처럼 딱 모든 걸 자기 문제를 닫고 있다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들의 사정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과 이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을 주셨는가 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줄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췌장쪽에가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딱 하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요즘 말로 식겁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이러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행히도 또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무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불행하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여기 안주하는 것 좋지 않겠느냐. 물론 가나안 땅보다는 못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떻습니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때는 이 요단강 둑이 물이 넘실넘실할 때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바로 옆에가 큰 하천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곳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의 넘실넘실할 정도로 물이 흘렀습니다. 요단강은 그보다 더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고비납니다. 그죠? 물이 흘러가면 쓸려가니까 고비납니다. 이처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강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싸움 잘하고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아주 웅장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은 거의 산악지역이라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점령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자, 이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명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좀 정착을 하자,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이미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또 모압 평지까지 와서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불어나고 또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누가 점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야 앞으로 더 위대한 민족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보니까 한 47년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교회 그동안 47년을 지낸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큰 대형교회보다 이처럼 중형교회, 비록 중형교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계명교회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까지 30차였잖아요. 올해 31차잖아요. 30차까지 했으니까 또 지금 때가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결과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해왔던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가는 진안은 어떤 곳입니까? 보니까 원불교가 거의 80%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있으면 복음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걸 이래서 좀 힘들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더운 폭염입니다. 8월 중순까지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휴가 기간이에요. 가족들끼리 딱 놀러 가서 즐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무더우니까 이제 갈수록 더워지니까 나가서 전도사역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한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물론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3박 4일을 집중조세에 하진 않지만 곳곳마다 제가 이제 가까이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지 않고 장로님들께서도 막 교회를 좀 크게 건축합시다 해도 목사님께서 나는 선교해야 되니까 교회 안 짓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신학교 예배당을 20년 동안 임대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나는 선교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20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이제 건축하자고 하는 교회는 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의 사명이 아닌 이러한 선교 사명,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물론 이제 이 신학교를 임대해서 예배당을 사용하는 그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냐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겨우 이제 열댓 명, 한 스무 명 그 정도 놓고 이제 설교하시고 사역하시다 보니까 스스로도 영적인 힘도 그렇고 지쳐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성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분들이 오시면 한 6, 70명 오셔야 이게 두 군데로 두 팀으로 나눠서 두 교회를 섬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올해 4년째인가요? 4년째처럼 여름에 주일 오후에 3주간 동안 이렇게 섬기는데 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무덥습니다. 찜통 더입니다. 휴가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외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더 전도하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골 사람들이요, 고집이 여간 아닙니다. 제가 시골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야, 차라리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한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요, 그 고집 가지고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바꾸시면 바뀌지만 절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저 말고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계명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명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고 특별히 진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 원불교 속해 있는 그 80%가 얼분그려가 하는데 그들을 그 악의 속에서 건져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정말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너무너무 더운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어떤 그 얼굴 가운데 짜증낸다거나 어떤 좀 힘든다거나 표정 한번 안 하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만일이요 우리들 가운데 몇 명, 이번에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이제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진뱅이 믿음으로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고 내가 직접 일어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시는 대로 신청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비록 날씨가 덥고 모든 조건이 안 좋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담력은요, 군인에게는 생명입니다. 군인으로서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것은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이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이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이나 오고 가고 하셔요. 그들이 계속 가서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원불교가 80%입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이 한마디로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스파이지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탐지하라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가지 말자.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메뚜기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본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제 내일부터 가서 사역할 지난 지역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안악 좌선도 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것, 가난 이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이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대로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안주하고 그냥 이대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더 지키고 우리 교회를 더 위해야지. 물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지난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계명교회를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계명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 계명교회는 지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 거기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점령이 있었고 아랍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공연히 싸우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희생당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줬어요. 앞으로 가서 얻을 땅이 아니라 이미 줬습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다. 지난 지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교회가 올 초에 그것을 선교지로 선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이제 나가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비록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음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보니까 어떤 예전에 불교 대학을 세우고 막 큰 일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하는 이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 전도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가나안 땅에 이러한 족속들과 같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기도한 그 결과는 여러분이 이제 가서 사역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 지역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그곳에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계명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지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친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나가셔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농촌 전도사역을 하는 이 계명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너희들은 모든 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준 진한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며 또 충성하며 정말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농어촌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명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